여러분들은 주무시고 계시겠네요. 지금 새벽 2시 조금 2시 5분 정도 됐거든요. 저는 이제야 좀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이 이렇게 산 밑에다 보니까 제가 쑥이 참쑥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 매장 그 이렇게 옆에 깨끗한 곳에 쑥이 나요. 쑥이. 그래서 어제 쑥을 채취해 갖고 머위하고 같이 지금 덕금을 준비 중인데, 그거를 또 낮에 하다 보니까 또 밤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길고양이들 밥을 주면서 이제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관평천이에요. 그런데 참 이 길을 많이도 걸었었네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정말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머, 지금 저렇게 2시가 넘었는데 걷는 분이 계시네요. 이 길을 걸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물도 있고, 이렇게 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이렇게 그, 뭐라 가죠? 좋은 성분들이 우리한테 이로움을 주는 성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여기를 많이도 걸었었어요. 걸었기 때문에 건강해졌고, 또 나물차를 먹어서 또 해독이 많이 됐고, 하지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는 없다.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 100%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뭐 건강이 뭐 70%가 좋아지든 80%가 좋아지든 간에 뭐냐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행복한 거죠. 지금 여기는 벚꽃이 되게 흐드러지게 많이 피는 곳인데 지금 벚꽃은 다 졌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곳곳에요 정말 약이 되는 이런 풀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나무들도, 약초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는. 그런데 여기가 관평천인데 이쪽은 좀 먹을 수가 없는데, 이쪽에는 아주 그 차가 이쪽에는 안 다녀요. 이쪽에는 차가 안 다니고 도보로도 안, 이제 뭐냐면은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산 밑에기 때문에 여기는 또 채취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뽕나무도 뽕나무, 그다음에 화살나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예전에 섭취를 이렇게 뜯어서 나물차로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곳곳에 보시면은 이로운 나무들, 풀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이런 도로가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산 밑에 차들이 안 다니는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채취를 하셔서 드셔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 여러분 먹었는데 괜찮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도로가에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뭐 깊은 산속이나 이런 데에서 채취만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었거든요. 어째 그렇게 이렇게 몸이 그 병들이 이렇게 없어졌을까 그렇게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혈압은 여러분 뭐냐면 병원만 가면 올라가. 집에서 자면 재면 120에 80, 110에 80, 90 이렇게뿐이 안 나오는데요. 아이고야 여러분, 병원만 가면 혈압이 올라가더라고. 이게 아마 구기잘, 이게 산수유 열매일걸요?
와, 이게, 이거 여러분 산수유인데, 낮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수유, 산수유. 산수유 남자분들 꼭 드셔야 돼요. 산수유가 여러분 정말 남자분들 전립선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산수유도 거의 상약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구기자도 마찬가지고. 그거 드시면, 여러분, 남자분들 전립선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퇴근하다가 또 주저리주저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2016년, 뭐,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무차를 먹었던 거를 제가 지금 오늘 퇴근을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뭐를 제가 먹었나, 저도 그거를 이제 봐야 돼서, 확실히 머위는 먹었더라고요. 근데 레몬을 말려서 두 조각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뭐 팽이버섯 말린 거, 양파 껍질, 아주 흔한 거 여러분. 아주 흔한 거를 먹었어. 흔한 거를 차로 먹고 걷고. 그래갖고는 많이 몸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한 2, 3시까지를 제가 나물차를 늘 상시 먹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나물차를 2, 3시까지를 먹고 3, 4시까지를 먹기 위해서는 제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못 먹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조금 몸이 좀 민감해져 갖고 뭐가 안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조금 몸이 안 좋을 때 있는데 그거를 해독할 때와좀 힘들 때가 있어요.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올 때, 이제 그렇게까지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어제 좀 과식을 했더니, 장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조금 많이, 해독이 된 상태예요. 저는 저희 동네, 사실 저 여기 사람 거의 없어요. 이렇게 걷고 앉아있어. 아유, 진짜 이게 나이가 들면 겁도 없나 봐요, 여러분. 응? 이렇게 혼자 걷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를 먹었나. 그때는 많이 안 먹었어요, 여러분. 많이 안 먹고 한 10가지에서 한, 글쎄, 20가지는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 왜냐면 절실하신 분들 있잖아요, 절실하신 분들. 이게 여러분, 여기도 봐봐요. 길가에 이렇게 산사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산사나무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산사나무가 토종이 있어요. 이게 원래 산사나무가 우리나라 게 아니고 저기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알이 굵은 거예요. 토종은 알이 작아요. 이게. 그런데 원래 중국 분들이 산사를 그냥 생으로도 드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 분이 여기에서 길가에 이렇게 도로가인데 먹으면 안 되는 이걸 따서 드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이게 산사 여러분 고혈압 당뇨에 되게 좋으니까 산사육이라고 치면 나오세요. 꼭 이렇게 섭취를 하세요. 저는 원래 그 나물차를 먹는데 저희 집 식구들은 안 먹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안 먹어서 제가 산사육을 밥을 할때한 4개 정도로 말린 거를 넣어요. 밥에다 넣어서 제가 해주거든요. 그게 위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게 당뇨 혈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밥에다 이제 표고버섯도 넣고. 여기 산사나무 열매가, 산사나무 꽃도 원래 있었는데, 졌네요. 이게 산사나무예요, 여러분. 이제 벚꽃은 다 지고,
이렇게 벚지가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봐서, 나물차를 한번 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때는 많이는 안 먹었어.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나물차도 그렇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것도 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뭐냐면 약초 있잖아요. 흔한 약초도 그 육수를 내갖고, 그래갖고서는 그거를 국으로 치자면, 한 그릇은 아니고 반 그릇 정도는 늘 섭취를 했던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해서 먹어서 좀 몸이 좋아져서, 솔직히 오늘도 어디 커피숍을 갔어요. 제 이름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커피 교육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 차를 그 꽃차도 하셨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갖고 머위차하고 이걸 알려드렸는데, 글쎄요, 아유, 그래요, 맞아요. 그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드시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암이 있으신 분들은 꼭 머위차 꼭 드세요. 아니면 머위차를 드시면서도 그 머위 있잖아요. 그거를 꿀에다가 1대1로 해서 담으셔갖고 머위 그 꿀에다 잰 거는 3개월 있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머위 얘기를 할 때 얘기하잖아. 안 아픈 사람은, 독소가 없는 사람은 다 먹어도 돼야. 근데 독소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머위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30분, 지금 약간 씁쓸하면서도 약간 독하던데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 머위를 지금 드실 거면, 만약에 나물로 해서 드신다 그럴 때에는 삶으셔갖고 30분 이상 담그셔야 돼요. 저는 하루 담갔다가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몸이 어느 순간에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자연 치유를 한다는 거는, 보통 3개월 이상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저 언제예요? 2016년부터 해서 이렇게 좀 건강해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러시대요. 저는 못 느끼는데 그러시더라고. 뭐냐면은, 얼굴이 막다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퇴근길에, 아유, 좀 늦긴 늦었네. 길가에 다 혼자뿐이 없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제가 하여튼 조만간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수치가 다 정상이 돌아온 거, 차를 먹었는지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릴게요. 건강하십시오.